반갑습니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든 싱글 턴제 RPG 게임 몰락한 왕을 빠르게 요약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약 18시간 정도 즐긴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했고요. 제가 느낀 게임에 대한 인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고전적인 턴제 RPG입니다. 큰 줄기의 스토리를 따라서 다양한 맵을 탐험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상자를 열어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인물 간의 대사는 롤이란 세계관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스토리를 끝내며 나오는 트레일러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필드에 숨어있는 설화라는 요소도 한몫합니다. 그 필드 분위기에 맞는 서사를 제공하며 스토리에 더욱더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롤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만족할 만한 장치라 생각됩니다. 이 설화를 잘 모으다 보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지력의 책을 제공합니다. 맵을 보면 위치가 다 나와있으니 하나하나 수집하는 재미도 있고요. 책처럼 모아서 한 번에 쭉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몰락한 왕의 전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다른 턴제 RPG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전투 방법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투에 들어가기 전 필드에서 캐릭터의 스킬을 활용하여 전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전투 커맨드는 궁극기, 즉석, 전투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즉석은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약간 평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석은 약한 데미지, 그리고 과충전을 생성하는데, 과충전이란 만화 대신 쓰게 되는 임시 만화입니다. 대신 과충전은 전투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전투가 끝나기 전에 다 소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투로는 스킬 같은 개념입니다. 만화 혹은 과충전을 소모하여 공격할 수 있고요. 신속로부터 균형로, 강령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강령로로 갈수록 발동은 느리지만 위력은 강해집니다. 하단 바를 보시면 캐릭터들과 몬스터들의 공격 순서가 있고 영역이 생기는데요. 이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쉽게 던전을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형로, 강령로, 신속로의 시전 거리를 잘 생각하여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보스들이 영역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Q버튼 살펴보기로 상대와 아군의 약점과 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전투 시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궁극기는 즉석, 전투로에서 쌓은 궁극기 게이지를 소모하여 즉시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만화를 소모하지 않아서 궁극기가 차면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러 챔피언들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정말 챔피언마다 플레이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새 방식에 적응하기는 살짝 어려웠지만, 몇 번 전투를 하다 보니 지루할 수 있었던 전투가 새 챔피언의 전투 방식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계속해서 콤보를 넣는 방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파티 구성은 보통 1탱 2딜로 진행했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난이도 보통으로 했을 때 막힘없이 스토리를 밀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전투가 막힌다면 쉼터 부근에서 랩업 작을 살짝만 해주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던전을 탐험하거나 마을에서 상자를 열면서 얻는 소소한 재료들을 마법 부여라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법 부여는 필요한 재료를 소모하여 장비에 특수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력부터 치명타, 다양한 특수효과 등을 장비에 부여해서 전투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스킬과 룰입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이 해금되고 또 그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포인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했던 점은 탱커가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닌 딜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스킬 포인트 투자법입니다. 잡몹을 잡을 때 공격력에 잠시 스킬 포인트를 투자했다가 힘든 전투 때는 방어에 투자해서 입맛에 맞게 챔피언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뭔가 좀 더 다양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또 같은 딜러라도 공격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이런 포인트 개념은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룬이라는 캐릭터 강화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 룬 시스템이 해금되면서 룬을 찍을 수 있는데, 한 룬에 올인하면 더 받는 숙련 혜택도 있지만 이건 역시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초기화할 수 있어서 여러 룬을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하면서 듣는 BGM이나 시각적인 던전의 디테일이나 필드의 완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빌즈워터의 웅장한 BGM이라든지 쓰레쉬의 던전에서 느끼는 스산함, 그림자 군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앤의 인형이라든지 롤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을 RPG로 느끼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RPG 몰락한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아케인을 재밌게 본 저로서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탐험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트레일러는 지루함이 없게 해주고 몰입감을 불어넣어주며 게임을 한층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현재 몰락한 왕은 대부분의 상점에서 3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민이었습니다.